진짜 예술입니다. 볼 데도 없다 이런 거는. 이렇게 멋있었나? 1대1 사이즈는 사면 안 되죠. 50천 원이요. 이런 느낌. 2년 만에 찾아온 피규어 뮤지엄 제주. 과연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떤 피규어들이 추가됐는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신나 기대됩니다. 가시죠. 2년 전이랑 똑같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메인에 있고, 여기에 자 전에 보여드렸었던 네 핫토이 피규어들이 맨 앞쪽에 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네 우리 애중의 수어사이드 애들이 있는데, 네 여기 할리퀸은 네 핫토이의 헤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핫토이 제품인 것 같고, 여기 캐드먼 스태츄가 촥, 네,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시죠? 네. 리뷰하지 않았던 1989 네, 배트맨과 조커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이런 네, 포스터들이 또 굉장히 또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 저기 뭐 버스트들도 또 예쁜 것들도 굉장히 많죠. 이쪽에 아, 인자가 보기에 뭐 이게 보시면은 이 수시계까지 네,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라파엘이 아주 귀엽고 멋있고,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개인적으로는 네, 장비가 많은 장비빨의 도나텔로도 좋아합니다. 네. 와, 네, 비밥과 락스테디까지 이렇게 있고요. 우리의 사분이 네, 블루트까지 있습니다. 오, 여기 헬보이도 보이고, 이거 뭐 퍼거토리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퍼거토리 DC 피규어들 스태츄로 쫙 있습니다. 그린랜턴과 조금은 네 좀 싸납게 생긴 원더우먼. 오히려 더 네 멋있네요. 네 또 아쿠아맨 그리고 네 캐드먼입니다. 또 이렇게 선글라스를 또 끼고 있네요. 안경을. 그리고 익숙한 아캄 어사일럼 네, 배트맨이고요. 아캄 어사일럼의 조커. 아 광기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우 요거 전에 저기 피규어 클래스 사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 그거 같아요. 한 발 들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소룡들도 스태츄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코난인데 아 이걸 뭐 어디서 봤지? 바바리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1981년작인데 네, 이렇게 스태츄가 아주 역동적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레드소니아가 있습니다. 이게 이쪽은 전에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새롭네요. 사무라이 배트맨 네, 얼굴 파츠가 무려 5개가 이렇게 4개의 네, 여기까지 5개 파츠가 갈아 끼울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가슴 파츠부터 해서 네, 팔도 이렇게 바꿔 끼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무기도 좀 더 있고요. 전에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아머드 배트맨과 범블비로 네, 프라이먼사의 범블비로 보여주고요. 네, 역시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블리츠웨이사의 네, 로키 발보아죠. 이것도 참 갖고 싶은데 아, 원펀맨의 제노스도 있습니다. 아 요거 저기 중고시장에 조금 저렴하게 올라와 있던데 하... 참아야죠. 참아야 되고 예. 와, 아메리칸 맥기의 앨리스라고 불리는 네, 고양이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아직 덕력이 많이 부족하네요. 모르는 녀석들이 많이 추가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블랙퀸이 또 있습니다. 어 블랙퀸 멋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쭉 볼까요? 말론 블란도, 요거는 액션 피규어네요. 작아 보이고, 사이타마 원펀맨부터 해서, 볼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스켈레터가 또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원더우먼이랑 슈퍼걸, 할리퀸, 이 데드풀 여자분 버전, 네, 카티나인가? 네. 요게 굉장히 귀엽게 되어 있고, 아, 카라. 그래도 네, 또 한국 피규어를 또 이렇게 내줬다는 거에 대한
외도사입니다. 눈을 보면 이렇게 돌이 되죠. 싱크로 이렇게 가면 없습니다. 환병. 헤이와 제이크 설리 레이즈 1:1 사이즈. 오우 큽니다. 아이 see you 하고 싶죠. 마일즈 대령과 AMP 슈트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요거 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ED209 나중에 리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큘라 뭐 형상도 보이고 T1000 터미네이터들 쫙 있습니다. 베놈이 세 차가 있고요. 스파이더맨, 샌드맨, 베놈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있는 스탠츄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디스트로이어와 토르 이쪽에 있는 가오갤 라인들. 전에 요거는 다 리뷰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원래 욘두가 가지고 다니는 그 컬렉션 하는 인형 중에 요 못난 인형 있잖아요. 요게 또 하나 추가가 되어 있네요. 언제 봐도 멋있는 로켓의 총이 있고요. 스타워드와 그루트. 절대 만지고 싶어도 만지시면 안 됩니다. 로켓. 이거 타노스 맥켓 이거 사이드쇼 형상인 것 같은데? 이거 맞나? 내가 리뷰했던 거? 맞네. 이렇게 멋있었나? 여기 케이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훨씬 더 멋있네요. 와, 호크아이. 네, 멋있고. 블랙 위도우. 닥터 스트레인지. 이쪽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와, 울버린 근육 구성 빵빵합니다. 아주 멋있고. 네, 여기 아포칼립스도 있고요. 메두사. 블랙볼트. 진짜 예술입니다. 고스트라이더. 와, 진짜 멋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진짜 와, 너무 멋있고. 코믹스 버전에 블랙팬서도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켓이 1:1일까요? 네. 근데 1:1 치고는 이 녀석이 너무 크네요. 네. 저희가 원래 스파이더맨에 아는 벌처는 그 마이클 키튼 아저씨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 이런 식으로 날개를 달고 있는 버러볼처. 아, 이거 봐도 봐도 멋있다. 샌드맨 스태츄와 코믹스를 안 보신 분들도 영화 보셨으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렇죠? 미스테리오. 미스테리오의 또 코믹스 버전이 있고요. 크레이븐. 와, 멋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하나 나왔다. 제 와이프가 카메라 워킹이 좋네요. 오늘 찍어주시는 분은 제 와이프입니다. 타노스. 제가 가지고 있는 로키. 이거 진짜 멋있다. 아. 윈터 솔전인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막 이렇게 악마들이랑 막 괴물들이 막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이 녀석은 다크니스라고 하는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위치 블레이드 역시 네, 파츠들을 또 같이 해놨고 실버 서퍼도. 와, 여기는 이제 엑스맨 시리즈들인 것 같아요. 와, 멋있습니다. 로그, 갬비, 그 다음에 콜로서스. 콜로서스 여기 날씬하다. 코믹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사이클롭스와 진그레이, 로건까지. 아, 진그레이, 다크피닉스까지 있습니다. 아, 매그니토도 멋있고. 스파이더맨의 향연입니다. 전에 리뷰해드렸었던 아이언 스튜디오사의 아이언 스파이더. 피터 파커가 굉장히 많고. 오, 위자드. 고블린, 그린 고블린까지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아이언 스파이더 이 아머 코믹스 버전도 있는데 특히 이거 베놈과 칸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아주 멋있습니다. 와, 이것도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데드풀. 1대1 스케일의 데드풀. 그리고 아, 이쪽에 스태츄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쿼터 스케일의 아이언맨. 이고르도 있고. 아, 이고르가 좀 먼지가 좀 쌓였습니다. 좀 닦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와, 여기는 이제 영화 버전도 많은데 코믹스 버전이 많아서 또 코믹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헐크와 더 싱이 있고요. 판타스틱 4에 얘가 일렉트로네요. 아, 여기 데어데블과 퍼니셔. 요거 이제 리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네. 여기 또 엘렉트라랑 퍼니셔, 여기. 하, 멋있다. 요,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 서있는 거 진짜 멋있다. 이거 하나 집에 가져가고 싶네요. 앤트맨 형님, 와. 캡틴 마블과 뭐 미스 마블이 있는데 미즈 마블이라고 하죠. 요거도 멋있는데 저는 이거 팔콘, 이게 1등입니다. 너무 예뻐요. 우와, 날개가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오, 여기는 코믹스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토르 트리니티가 여기 또 이렇게 같이 모여있고, 앞으로 리뷰할 제품 그리고 리뷰했던 제품들이 이쪽에 좀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또 리뷰했던 것들입니다. 우와, 헐크버스터의 뭐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4분의 1 스케일의 헐크버스터. 와, 이거 진짜 둘 데도 없다, 이런 거는 진짜. 네, 헐크와 거의 헐크버스터 크기가 비슷한 상태에 소름 끼치는 거는, 네, 침묵. 와, 너무 멋있고. 전에 XM 스튜디오 거 리뷰해서 보여드렸었죠, 헐크버스터. 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또 기가 막힙니다. 멋있습니다. 아, 닥터 둠 좋습니다. 여기 캡틴 아메리카 스텔스 버전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고.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것들도 많네요. 이런 것도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근육 이런 느낌. 진짜 이거 보시면은 부츠가, 종아리가 워낙 커서 부츠 밑부분이 이만해요. 이거는 그래도 아이언 스튜디오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착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네, 녀석이 있고. 그 외적인 거는 제가 다 리뷰를 해드렸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헐크도 종류별로 지금 다 있습니다, 여기. 그레이 헐크, 레드 헐크, 그냥 헐크, 스카라고 부르네요. 잘 모르는 거고, 이제 곧 MCU에서도 선보일 것 같은 쉬 헐크까지 있습니다. 여기 다 코믹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헐크 크기가 제 손가락이, 네, 보시면 요만해. 엄지손가락이 제 주먹보다 큽니다. 아, 그리고 이에 아주 BB 포인트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진짜 무섭겠어요, 그죠? 토르 형님, 아, 실물보다 좀 큰 것 같은데 표정이 좀 살짝은, 네, 흐름통해 보이긴 하네요. 블랙팬서가 굉장히 역동적인데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새로 만들어서 가셨나? 이런 부분들 너무 멋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요 목걸이만 원래 있으면은 탁 해가지고 짜작 하면 확 되는 거잖아요. 캡틴 아메리카와, 네, 마크 46. 요거는 아마 뭐 CGV나 영화관 같은데 보면 해놨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은 여기서 보시면 안 되고 여기서 봐야 돼. 11호 장면을 그대로 표현을 아주 마지막에 이렇게 싸우잖아요.
서울 피겨 위전 W 청담점에도 요 녀석들 있었던 것 같은데 관리 상태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타노스 1:1 스태츄로 보여드릴게요. 엄청납니다. 인피니티 거틀레 나도. 우와. 이거 어떻게, 이게 문에 들어올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 엄청 커가지고 어떻게 들어왔지 이거? 엄청납니다. 그리고 비전도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실제로 옷을 지금 입혀놔서 더 디테일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이것도 난리 났었죠? 네. 울트론 마크 1.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장 뭐 포토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 춤추잖아요. 제가 마크 1부터 한 번씩 훑어드릴게요. 사실 이 피규어 뮤지엄 제주에 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로바 뭐 마크 1부터.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42가 돋보입니다. 아, 1:1 사이즈는 사면 안 되죠. 올라가시죠.